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은 가성비, 그런 걸 우선하는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낚시의 진심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일단 삼봉애기, 호라이즌 삼봉애기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이즈를 조금 비교해 볼까요? 제품 선택란에 11cm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한 1cm가 더 작은 국내산 삼봉애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크고, 일반적인 그 삼봉애기 그거보다는 작고,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격이 1450원입니다. 그 사이트에 보시면 침강 속도, 침강 모양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루두루 어필을 잘할것 같은데 이런 보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용서해 주셔야 돼. 가격이 1450원이야. 수평도 좋아요. 삼봉애기를 감을 때 요걸 보시면 막 베베베 돌아가요. 뭐 비싼 그런 삼봉들도 다 돌아갑니다. 잡고 적당한 선에서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조여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죠? 전 삼봉애기에도 이 위에까지 꽉 차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꽁치를. 제 생각은 그냥 집어의 향의 느낌이지 이걸로 여기까지 해야지 생선처럼 보인다. 아이, 치각적으로 그랬으면 얘들은 끝까지 하고 뭐 정교하게 뭐 파스텔로 막 그리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걔들 이물감을 느낀다 그러면 속이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집어의 느낌? 아니면 달려들었는데 향에 의한 이물감을 좀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그걸로 하면 이 학꽁치를 묶는 거에 부담이 싹 사라집니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학꽁치 조이실 때 처음부터 너무 꽉 조이시면 꽁치가 끊어져. 네, 슬쩍. 슬쩍보다 조금 더. 처음에 한 두세 바퀴? 그 정도만 하고 슬슬슬슬 감아 올라가시는 겁니다. 꽉 조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저는 그리고 노안이 오니까 배 위에서 이런 거 잘못했다가 멀미가 오더라고. 아, 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대충 끝까지 감으시면 요 끝부분 남쪽 얘를 감고 요렇게 감으시기 전에 모든 삼봉애기에 요 마무리 침이 있습니다. 얘를 잡고 빠지지만 않게 바깥쪽으로 약간 휘어주시면 이런다고 뭐 조과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죠? 바깥쪽으로 조금 더 휘어주시면 마무리하시기가 좋아. 끝부분을 잡고 좀 당겨서 이쪽으로. 원래는 이 추에도 몇 바퀴 감아도 되는데 아무튼 제 마무리는 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부분을 조금 휘어주시면 하다 보니까 요런저런 팁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감기 전에 요 보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놓고 지지거나 그러시지 말고 이런 녀석들은 일부러 보풀을 더 드러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직접 찢지지 마시고 슬쩍.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어때요? 감촉 같나요? 끝부분이 조금 튀어나왔는데, 그죠? 그래도 계속 풀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지졌기 때문에, 물로.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축광 랜턴이 있습니다. 아주 좋죠? UV입니다. AAA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켜고, 집어넣고. 축광력은 대단합니다. 컬러 차트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뭐 파스텔 톤도 있고 니카메탈. 마감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얘들은 깔끔해. 굉장히 훅도 날카롭고 중간에도 본드 이 작업으로 마감 잘돼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가성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20g입니다. 이게 4,00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 가격 보고 왜 이렇게 싼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수염이 없어. 수염이 니카메탈에 과연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요? 수염 말고 아예 그냥 길쭉하게 방망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카메탈도 있는데 그런 건 뭘까? 120g 저는 왜 샀느냐? 전동릴이라든지 거치는 거에 120g을 씁니다. 얘는 60g입니다. 60g 나누기 3.75? 15호죠. 캐스팅용. 축광을 안 해봤어요. 띠만 축광이 있네. 얘들도 띠만 축광이 있네요. 이 녀석들은 축광이 없네. 어휴, 이 녀석이 더 좋은 것 같아. UV 물 빠지는 홀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 녀석들은 방수가 되겠죠? 어, 방수가 되는구나. 이 안쪽에 전부 다 이렇게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제가 본것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 이런 스타일이. 가끔 가다가 훅에 에폭시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녀석들은 니퍼나 뺀치, 니퍼가 아니고 뺀치로 잡고 조금 돌리면 그 에폭시 본드, 이렇게 축강하는 이런 본드들 묻어있는 것들이 잘 떨어집니다. 그거 끝으로 말씀드리고, 삼봉애기, 이카메탈, 축광기. 잠깐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카메탈인데, 저는 이렇게 학꽁치를 감아요. 요거 감았을 때 그 말씀 드렸죠? 집어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 이카메탈도 그냥 넣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게, 삼봉 얘기처럼 이카메탈에는 이 강선이 없어. 강선도 또 판매를 하십니다. 0.3mm 10m짜리 굉장히 저렴해요. 이 녀석을 풀 때 처음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처음을 잘 풀으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 10m짜리 실타래처럼 엉켜있기 때문에 대충 편한 대로 쭉쭉 뽑아 쓰시다가 낭패 보십니다. 이 녀석은 그 모양 그대로 손가락 두 개 딱 놓고서 대략 1m. 저는 1m면 하나 묶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손에 그렇게 익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을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다시 다 쓰시면 상관이 없지만은 다시 쓰실 거 대비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되, 꼭 내가 이걸 마무리를 했다 하고 티를 내주세요. 이렇게. 뭐 이 녀석은 어쩔 수 없고 티를 내주셔야지 다음에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강선 굉장히 저렴해요. 주문하실 때 묶음 배송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녀석은 제가 좀 욕심 때문에 너무 크게 잘랐어. 저는 이 위에까지 다 묶거나 그러지 않아요. 꼬리 부분 조금 요 정도. 만약에 넓다 그러면 손으로 꾹꾹 눌러서 형상을 조금 잡아줍니다. 미리 감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묶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요거 삼봉 얘기 묶을 때처럼 처음이 짱짱해야 돼. 돌아가지 않게 적당히 손으로 두 겹인 거가 티나지 않게 손으로 대충 해주시고, 마무리는 꼭 조여주는 건 요 집게를 이용해서 끊어지지만 않게 돌아가지만 않게. 참 어렵죠. 몇 번 해보시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안 돌아가죠? 그러면 이때부터 감기 시작하는 겁니다. 120g짜리예요. 고퀄에다가 가격까지 착합니다. 달봉이가 좋아하는 가성비가 거의 최상타인 이카메탈입니다. 자, 쭉쭉 감으시는 거예요. 쭉쭉 마무리까지. 끝부분이 약간 삐딱하다 제가.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불면 여기부터 해가지고 물도 많이 타. 뭐 어차피 물 많이 타는 건 크게 의미 없겠지만, 여기서 많이 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자, 남은 건 아래쪽으로 성글성글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성글성글하게 내려와서 거의 요 목 부분에 한두 바퀴를 감아주시고, 이제부터는 집게를 이용해서 반대로 걸고 반대로 해서 여기부터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중간 걸로. 중간에 이렇게 마무리. 요게 제일 편하더라고. 이것저것 해봤더니. 두 번째 후계 요 프레임 여기다가 둥글둥글하게 마무리 해주면 안 풀립니다. 후킹 될 때 그럴 때도 지장이 없고. 자, 이렇게 저는 이카메탈에도 이렇게 학꽁치를 감아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거치에. 그리고 캐스팅용에도 감습니다. 10m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저렴하거든요. 이거 삼봉에 강선이 없어졌어 이럴 때 요긴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강선은 오히려 삼봉에 있는 강선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